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눌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담요님과 제가 네. 공룡 키우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네, 오늘도 저희가 원신으로 입고 왔어요. 우거! 우거! 담요! 자, 오늘 네, 제가 조장이고요. 담요님이 부족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장 우우. 오, 자, 우리 이제 떠나볼까요? 맨 처음에 뭐 하면 됐나? 나무를 많이 캐야겠지? 빨리 떨어. 우와, 알겠습니다, 족장님. 빨리 떨어. 뭐 나무 캐. 아차. 뭐야? 아니, 누가 나무를 그렇게 캐나? 어? 그럼 어떻게 캡니까? 봐봐, 날 봐봐. 나무는 이렇게 캐는 거야. 어, 부족장. 뿌잉. 네. 뿌잉. 난 너무 귀여워. 뿌잉. 이렇게 네. 캐는 거야. 뿌잉. 네. 뿌잉. 난 너무 귀여워. 뿌잉. 네. 뿌잉. 난 너무 귀여워. 뿌잉. 뿌잉. 너무 귀여워. 어, 알겠지? 큐. 캬. 큐. 캬. 나무 캘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부족장 씨. 네. 한번 캐봐. 어, 알겠지? 네. 근데 담요 씨는 네. 어떻게 부족장이 되었죠? 나 그냥 잉여맨이라는 사람이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족장이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죠? 그냥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족장이 됐어요. 그리고 집중을 하거나. 아, 님은 뭐 네. 본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에 점이 있어요. 코에 점이요? 네. 미인점이라고 하잖아요. 미인점. 제 유일하게 이쁜 부분인데. 뾰롱.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나무 많은데? 60개 35개 캐스.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오케이. 집으로 오고. 오늘 1일차니까 할 게 너무 많거든. 으흠. 집도 지어야 되고, 사육장도 지어야 되고, 뭐 광물도 캐야 되고. 그치? 공룡 알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룡을 키우면 뭐 키우고 싶었어요? 평소에. 공룡 저 티라노사우루스요. 티라노사우루스. 또 날 네. 닮은 것도 선택하셨네. 제가 또 그렇게 육식공룡처럼 어? 사악하거든요. 뿌잉? 네. 뿌잉? 난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은 님이 내가 나무 넣어줄 테니까 아. 여기다가 집을 지으세요. 그럼 제가 아래 저 동굴에 내려가서 슈슉 내려가가지고 내가 광물을 키울게. 아. 아니, 부족장 씨 여기다 집을 지으세요. 알겠죠? 네, 걱정 오케이, 마시고. 오케이. 그러면 어? 아. 집을 짓고 요루루 방까지 만들면 되나? 아, 그치. 이거 요루루는 다음 2일차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뾰롱! 아하. 오, 철이 있네? 우리 부족장 씨도 철이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따 철 좀 먹여야겠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집이 커야 되나요? 아, 빨리 공룡 키우고 싶다. 아, 나는 공룡 키우면은 그게 귀엽더라고. 뭐? 잉여맨 공룡이라고? 그게 귀엽던데? 잉여맨 공룡? 어.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 약간 그 대머리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아, 머리가 없어? 내가 탈모인 게 들켜버렸다. 아, 뭐 하는 거야? 담요님은 만약 공룡으로 태어났다면 뭐 닮았을 것 같아요? 뭐 닮았을 것 같아요? 목 긴 공룡 이름이 뭐죠? 모르겠어요. 목이 엄청 긴 공룡. 뾰롱. 여러분들, 이거 광물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블록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캐가지고 그 DNA를 추출해가지고 공룡 DNA를 추출해서 공룡의 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지금 그걸 구해야 돼. 아.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뭐가 불만? 그걸 정해야 돼. 아무래도 뭐. 우리 족장의 이름을 정해야 되나? 부족의 이름을 정해야 돼. 어? 부족의 이름? 어, 그걸 정하고 갑시다. 이게 부족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 약간 좀 허전하네. 약간 다이노가 들어간 게 좋지 않을까요? 다이노요? 네. 담미오님의 단을 따고 어 잉여맨님의 맨을 따서 단맨. 단맨족. 아, 그 요루루 왕따 되잖아요. 아, 요루루. 요루루가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 출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단면족하고 요루루 오면 그때 생각하지 뭐. 아니면 아니야 그냥 단면족하고 댓글을 받아서 댓글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 건 어떤지. 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부족이 되면 좋을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단면족. 가자. 요단맨으로 하자고요. 오, 괜찮은데요? 요단맨? 그래, 요루루에 요를 따고, 어? 담요에 단을 따고, 잉여맨에 맨을 따서 우리는 요단맨으로 간다. 약간 요단맨, 요단강 느낌. 너 그냥 집을 짓는 걸 같이 도와주다가 이따가 광물을 같이 들어간다 했겠어. 어, 그렇게 하자. 아, 혼자서는 힘든 겁니까 지금? 아니, 그냥 뭔가 허전하다랄까. 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 너무 외로워. 광물은 광사는 너무 외롭다고. 내가 말했지. 혼자는 외롭다고. 빨리 와서. 혼자는 너무 외로워. 내가 울타리를 칠게. 아 이거 우리 집인데 틀 마음에 들어? 오. 잠은 여기 바닥에서 자고 창고를 여기로 쓰는 거예요. 오. 잠은 바닥에서 자고 창고도 여기다 쓴다. 아니면 공룡을 이 안에다가 가둬서 키우고. 공룡을 이 안에 태겨다. 우리가 우리는... 밖에서 자는 아... 거야. 그러면 나 좋은 생각 떠올랐어.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자. 여기서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고 공룡이 침대 위에서 자는 걸로. 아 그렇게 하죠. 어 그렇게 공룡, 하죠. 네. 네. 근데 공룡이 월세를 안 내면 다시 울타리를 내주죠.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공룡 월세 안 줘요? 어. 가자 단면 줘. 담요님은 만약 공룡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어? 좋은데? 어 너무 무식해. 뭐라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뭐가 무식해. 아유 힘만 쓸 줄 아는데. 아, 이거는 집은 같이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요. 왠지 내가 또 망칠 것 같아서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야 왜 왔어? 그냥 구경하러. 너무 외로웠거든. 아, 조심히 갔다 오고. 응. 오면서 화석 챙겨오고. 어 미호짱 날 걱정해주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담요님은 네. 여성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걱정이 안 되죠? 뭐가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약간 밤길 혼자 다녀도 뭐 걱정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듬직한 여자인 것 같아. 그렇긴 해. 네. 근데 네, 맞아요. 담요님이 저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맞는 소리라서 뭘 할 수 없네. 난 지켜드릴게요 그러면. 오! 지우쿵! 그럼 와서 밥해. 빨리. 아, 뭐야 이거 바뀌었어? 내가 이제 아 나 금방 해. 어 기다려. 점점 발전할 거야. 이뻐지고 아, 이거... 있어요. 이뻐지고 있어. 이뻐지고 있어요? 담요님도 이뻐지고 있어요. 네 요즘에 저 이뻐지고 있어요. 아 뭐야? 아니 물어봤잖아요. 솔직 고백하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어. 저 요즘에 이뻐지고 있어요. 아, 이상하게 피부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오오오오 찾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거든 이거. 이거 보이세요? 약간 좀 금간 거 같지만 아닌 거 같은 요거. 여기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 이거를 일단 캐면요. 공룡 그쵸? 공룡 식물 화석이나 그러니까 생물 화석이나 유물 조각이 나와요. 자, 이걸로 이제 공룡을 다시 살리거나 이제 알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오늘 공룡까지 볼 수 있나? 아 근데 담요님은 네. 공룡 키우지 말고 네 저를 키우세요. 아, 싫어요. 당신의 펫이 되어줄게요. 사람은 네. 자신에게 도움 되는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거 너무 이거 방송이랑 좀 멀어지는 좀 인생 방송이 된 게 아닌가요? 아니 아 죄송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도 모르겠... 아 이거 근데 왜 그게 안 나오지? 뭐가 안 나와? 몬스가 안 나와요? 아 몬스 나오게 했다. 어 그럼 나 큰일 나. 여기 회물 하나도 없어서 나 우리 터지는 거 아님? 크리퍼가 터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네. 제 마음도 터질 것 같아. 아 이런 거 너무 힘들어 견디. 와서 빨리 와서 횃불 네. 좀 설치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아니, 우리 집이 터지니까. 저희 별거 하기로 했잖아요. 따로 살기로 했잖아요. 어, 그래요? 그럼 이 넓은 집 내 거예요? 네. 아, 알았어. 너 혼자 따로 살아. 여러분들, 크리퍼가 나왔을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나 오면은 침착하게 용암으로 밀어버리면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야, 나 마인크래프트 잘하는데? 올라간다. 여맨님 빨리. 여맨님 빨리. 쏘. 뭔데 무슨 일인데? 빨리. 여맨님 빨리. 간다. 무슨 일인가, 자네. 여맨님 빨리. 무슨 일인가? 여맨님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지? 여맨님. 왜요? 빨리 화로 만들어 주세요. 화로야, 오케이. 여맨님 빨리. 너. 네, 석탄 넣을게요. 내가 이거 갑옷도 만들게. 내가 갑옷도 보자. 오. 야오, 맛있겠죠? 온 김에 횃불도 좀 만들게 석탄 좀만 주고 가시면 돼요? 아, 네네네. 돼요? 그러면은 우리 좋아. 상자를 좀 많이 만들까? 좋아. 상자를 좀 정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상자를 제가 이 안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집은 이렇게 하면 되죠? 집 한번 보자. 집 한번 보자. 오. 집이 정말. 네. 오, 이거 안에 눈이... 안에 들어가 봐. 오. 집이 오, 정말. 와, 네. 와, 춥겠다. 창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 유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유리 만들어 올게요. 어, 오케이. 좋아요. 솔직히 잘 만들었다. 와, 솔직히. 솔직히 구리다. 뭐? 아니야, 이뻐. 제가 이 집에 이름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왜 한숨 쉬어? 아, 방금, 한숨이라고 하죠? 방금 말한 거예요. 한숨 쉰 게 이름이에요. 이 집 이름이 하예요? 네, 이 집의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어, 얄미워. 고기나 챙겨가 빨리. 아, 네, 고기 한번 챙겨가야겠다. 맛있겠네, 고기. 챙겼어요? 일하고 올게요. 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고. 네, 오늘 또 파이팅 합시다. 가자! 동굴이 깊어. 내 마음 씀씀이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깊네요. 어, 크리퍼, 어떻게 우리 집에 크리퍼가 들어왔어? 헐, 집에 크리퍼가 들어갔다고? 가봐야겠네, 이거? 내가 가볼게. 아니, 무슨 집에 크리퍼가 들어가? 말이 돼? 아니, 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터졌어. 집에 터졌다고? 네. 밤이네, 지금. 이거 횃불을 많이 맞아요. 깔아야 돼. 그래야지 몬스터가 안 나와. 우리 농사를 해야겠다. 뭐 걱정 없으려면. 어, 터졌네, 농사요? 진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크리퍼가 쾅 했어. 그러니까 문을 눌러버렸어. 크리퍼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더니 쾅 했어. 어, 맞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크리퍼가 똑똑똑 하더니 내가 문 누구세요? 딱 여니까. 근데 님은 왜 안 죽어있어요? 나 간단해서요.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지. 여기. 내가 이거 횃불 이만큼 만들었어. 어? 어. 오, 그러면 이거 울타리 주위에다가 놔야겠다. 울타리를 어디다 놓지? 여기다 놓으면 울타리 우리 집 앞에다가 놓자. 그럼 공룡, 여기다 놓고. 일단 공룡 한 마리만 천천히 착해야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생물 화석을 모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공룡 DNA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진짜? 좋아요. 이거 식물 화석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서진 고대의 검 보이죠? 기억이었나네? 갑자기? 아! 분석기였어요, 참. 분석기. 철개 4개랑 그게 필요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능. 걱정하지 마. 오케이. 자, 이거 분석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쵸? 분석기 다 만들었는데 썼어. 됐어. 나 분석기 지금 5개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 원래? 그래야지.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어, 그럼 보면은, 어. 봐봐요. 이 안에다가 뭐 식물 화석이나. 오! 뭐 식물 화석. 식물 화석 넣고. 어. 생물 화석을 넣으면은 얘가 분석을 해요. 어, 여기 뭐가 있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막 분석하는 건데. 그러면 모래가 나와요. 어, 뭐, 랜덤으로 모래가 나오고 나왔다. 뭐 이런 풀도 나오고 그리고 뼈가루 나오는데 여기서 가끔 공룡의 DNA가 나옵니다.
예. 가끔? 그거를 기분 이용되면 된 거 같고. 아 그러면 이거 빨리 하고서 같이 내려가야겠네. 아 그럼 공룡을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국경을 드릴 테니까 템을 여기다 다 네. 넣고 가시죠 가시죠. 어? 오 왜? 왜 놀래 갑자기? 이겸언님 일로 와봐요! 왜요? 나 건물이 있어요! 왜요? 건물이 아닌가? 저게 뭐지? 뭐 어디 있어? 동상이 있어. 나 어디? 집 쪽으로 갈게. 나 배고파서 지금 뛰지 못해. 알았어. 대박 신기한 건축물 발견했어. 뭘 봤길래 그렇게 호들갑스야? 나 뭐가 남아? 저거 보여? 보여? 끝에 저기? 어디? 잠깐 고기 줄게. 먹어. 저기 끝에 아니, 집 앞에. 뭔데 그래? 그쪽으로 꾸준히 가봐. 알았어 가볼게. 동상이 있다고. 오오오 그치? 저 뭐야? 그니까 아니 모아의 모아의 석상 이런 거 같은데? 그치? 그니까 저기 저거 던전 아니야? 그냥 동상인가? 옛날 사람들이 어? 알고 보니 저 안에 화석뼈 들어있고 어? 막 어? 뭐 있어? 어? 이 안에 뭐 있어? 야! 뭐가 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귀여운 어? 인형맨이 있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에이 이거 귀여운 거밖에 없네. 가자. 에이 갑시다. 갑시다. 네, 갑시다. 가자. 어 그거야 그거 어, 위에 있는 거 그거. 근데 이거 철 곡괭이로 캐야 된대요. 나는 아, 그 곡이라서 캘 수가 없네. 근데 뭐 신경 나온 거 같은데 방금. 여기서 어떤 거 그 공룡 모양의 뼈를 구해야 돼요. 가자. 이게 그러니까 그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예. 돌이랑 이 화석이랑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잉여맨이랑 이제 뭐 강다니엘 약간 비슷한 것처럼. 네. 아, 네. 이 돌이랑 강다니엘 닮았다고 그러던데. 쥐다니엘로 닉네임 바꿀 거라고. 아, 여러분 이거는 허언이고요. 비슷해요, 강다니엘이랑. 저 제가요? 눈코입 있어요. 담요 님은 동물 같아요. 무슨 동물? 약간 말 잘해. 칼 드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약간 귀여운 코끼리. 귀여운 코끼리. 아, 어, 아. 뾰롱.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오. 오, 담요님. 네. 이걸 캤더니 사람 해골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요. 어! 오! 어? 이것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뭐요? 그 아까 거기에 넣을 수 있어요? 어? 담요님 여기다가 횃불을 넣었더니 눈에서 빛이 나. 어! 오! 이거 우리 집 장식하자 이거. 오 좋다. 장식이다. 이맨님. 네. 저 이거 구워야 되는데. 나 나무가 없는데? 작업대 있으세요? 아니요. 화로 있으세요 화로? 화로요? 어어 있어요. 아 휴! 화로 있어. 휴! 다행이네. 어? 나무 막대기가 없네? 작업대가 없으면은 곡기를 못 만들잖아. 어? 어? 나 올라갔다 와. 가자! 아 담요님 그리고 강산을 내려올 때 올 때 네 담요님 그 귀여움도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수정할게요. 좀 걸려요 그거. 숙성시켜야 돼. 그거 못 가져오죠? 네. 그러면 담요님 네 그 오실 때 개념도 가져오세요. 개념 그건 지금 필수. 담요님 오실 때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중에 메뉴 두 번. 아 맞아요. 아, 두 번 네. 누르세요 여러분. 아 두 번 누르세요. 네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되던데. 이 사람아. 아 한 번만 누르세요 여러분. 우리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서 구해야겠습니다. 오 순간이동 뾰롱. 나무를 캐러 갑시다. 어 좋아.
저기 나무 많네. 야, 왜 이렇게 밤이 길죠? 낮에 돌아오지 않는 기분이 있네. 아 지금 21시 37분이네요 우리가 지도를 봐서 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우리 집 주변에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용암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이상한 여자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저기? 어? 어디? 이상한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약간 원시인 복장을 입고 있어요. 약간 좀 사이코 그거 같은데? 그거 네. 제가 봤는데요. 네. 그거 약간 그런 네. 거래요. 네. 약간 유저를 보면 공격하는 몹이래요. 아, 그 좀비 같은 거예요? 그분?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아, 그 노란 머리 여자분 공격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거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담요님. 해바라기는 그 해를 보는 거 알아요? 빛나는 걸 보는 거 알아요? 저를 바라보네? 내가 얼마나 빛났으면. 그거 줘봐요. 그거 줘봐요. 뭐요? 해바라기는 빛나는 것만 보는 거 아시죠? 어? 왜 저쪽만 봐? 그러니까. 어? 현민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기 아래 물 웅덩이 보이죠? 네. 저를 점프하게 내게 하죠. 어? 좋아요. 저기 뛸 수 있긴 해? 뛸 수 있지. 왜부터 뛰어. 후후후 뛰어 이제 뛰어. 가. 어? 성공! 가자! 아, 성공하긴 했는데 다리 조금 부러졌어. 야, 곰이 세 마리가 쫓아와. 그러면 우리 일단 내려갑시다. 나무 챙기고 화로 챙기고 가자. 다른 동굴 가자. 그게 낫겠다. 여기 어우 저기 있구나. 동굴 같은 게 있으려나? 좀 내려가야 보이지 않나? 아니야, 이거 조금 동굴 돌아다니면 있어. 잘 찾아봐. 어? 아니면 잠깐만. 왜요? 아 오줌이 너무 급해. 아. 어? 여기 동굴 발견. 어디요? 기퍼. 기퍼. 여기 화석. 진짜 기퍼. 조심해. 야 여기 화석 많다. 여기 보여? 저 우르르 쏟아지는 이 화석들이 보여? 빨리. 엄청나. 나 철국 아니라서 보게. 오케이. 어 엄청나. 여기 다시 내가 닦을게. 엄청나. 어 화덕이 마구 나오고 있어. 너무 기분 좋아.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DNA 내려와. 위에 철 있다. 담미오님은 살아있는 화석 같아요. 어 조심해. 아! 오 우와 나 발 나왔어요.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뭐죠? 발 나왔어요. 알로사우루스의 발이 나왔어. 해골 또 나왔다. 어 생물 화석도 나왔다. 어 뭐야? 오 어? 사람이었네? 어? 좀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구나. 뭐라는 거야?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려워. 많지 않아요. 아 저 위에 있나? 저 위에 있다. 여기. 오, 생물화석? 좋아. 생물화석 나 일곱 개. 나 두 개. 오, 여기도. 오, 생물화석. 세 개. 오. 왜 이런 건 충분하지 않아? 잠깐만요, 여기 남았어. 오, 뭐가 남았는데? 어, 생물화석 남았어. 왜 이거 지나쳐 이거 아래 있었잖아. 어, 뭐야? 나 방금 거기 파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파고 있었는데 여기를 안 파고 왔네? 어 가자. 와 그럼 네. 어쩔 수 없지. 그 방향. 조심. 그 방향으로. 네 어, 좋아요. 여기 우리가 지나갔던 흔적이 있어요. 오 이거 집이랑 가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 어, 여기 바퀴가 보여. 오 완전 길 잘 찾는데?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자. 아! 올라가자. 잘했어. 위에 뭐 좀비 있는 거 아니야? 데려가. 자. 어 담요님 제가 저기 가만히 있어봐요. 선물 드릴게요. 네. 자 배달이다. 치킨 배달. 우. 배달 왔어요. 배달의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저쪽 집이 있다. 가자. 가자.
뾰롱. 여기다가 과연? 여기다 이제 넣으세요. 네. 뭐 식물화석도 넣고 생물화석도 넣고 되나? 유물조각도 넣으면 돼요. 오. 유물조각 알아서 분석합니다. 여기 석탄 나왔고 부서진 고대기업 나왔다. 잠깐만.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죠? 벌써 여기다 인테리어를 했네? 어, 인테리어 했어요. 우리 집에 이뻐지고 있어요. 아, 장미호님도 이뻐지고 있어요. 뼈가루 모래 나왔어. 오! 어! 오! 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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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 오! 야 이거 잠깐만요. 저희 몇 개 남았죠? 몇 개? 어, 아직 생물화석이 3개 남았어요. 잠깐만요. 오! 철갑상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철갑상어 DNA랑 파키켈로사우루스 DNA. 콤프소그 나투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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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나왔어? 아 이거 제일 얻기 힘들다는 그게 나왔어. 뭔데? 그게 나왔다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그건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진짜? 오! 티라노사우루스 나왔다니까? 거짓말! 아 진짜로 이거 진짜 얻기 힘든 건데. 와!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를 키우다니. 대박이다 진짜. 야 이게 나왔어? 와 대박. 와 키워야 돼 우리 빨리. 이거 진짜 빨리 키워야겠다. 자 어떻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단족 요단맨족 1일차가 끝났네요. 내가 오늘은 약간 허름한 집도 지었고 허름한 단미호님도 오늘 같이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잘생긴 잉여맨과 오늘 4개의 DNA를 모았어요. 정말 오늘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맞아.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DNA를 구했다는 거. 와 대박이다. 자 그러면 다음 2회차 때는 티라노사우루스 DNA를 알로 바꾸고 부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2회차 때 봐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